안녕하세요. 지안캠입니다. 오늘 제 건물대를 같이 보러 가실 텐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가볼까요? 레고! 레고! 오늘의 카메라 감독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조 박선이에요. 책이 진짜 많아요. 그쵸? 와, 기출문제집도 있네요. 이거는 뭔 책이에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되게 역사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해서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쫄라가지고 이렇게 책을 사게 된 책인데 되게 이렇게 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 끝까지 다 읽어보게 되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역사 좋아해? 저 역사 되게 좋아해요. 과목 중에서 되게 역사를 좋아해요. 오, 대박이다. 역사가 여기서 나왔듯이 역사는 미래를 위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네. 자신 있으면 문제를 한번 내주겠어, 선아? 아, 잠시만. 네? 자신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자신 있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거지 자신 있는 건 아니에요. 당황. 잠시만. 쉬운 걸로 그러면 처음에 한번 내볼게요. 정답 말하지. 15살에 왕이 된 임금이 있죠. 그렇죠. 상왕이 됐죠. 네, 상왕이 된 임금이 누구죠? 단종이죠. 네, 정답이에요. 그럼 3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래. 조선을 병참 기지화 시킨다는 뜻이 뭔가요? 아, 부들부들. 아, 조선,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갔었잖아요. 그쵸? 네. 일본이 원래 명나라를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원래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조선이 끼어있으니까 조선을 발판 삼아서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라는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자랑할 게 있어요. 한나. 뭐예요? 제 책상 중에서 제일 이게 제 친구들이랑 저랑 되게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써줬어요. 이게 직접 쓴 거래요. 말도 안 돼. 되게 짱이죠? 아이들학교 온다고. 뒷장도 있지 않아요? 뒷장도? 뒷장도 이렇게. 넌 영원한 나의 친구. 사랑의 친구야. 되게 여러 가사들을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도 해줬네요. 힘들 때 들으라면서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진짜 이 노래들을 즐겨서 듣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들으시면은 되게 힘이 나실 것 같아요. 힘이 나시진 않더라도 되게 마음이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지연이가 힘나게 애교 한번 해주세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진짜? 나경 언니 나한테 악감정 있어요? 나한테 왜? 내가 해줄게. 카운트다. 하나, 둘, 셋. 길게 3종 세트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3종 세트가 뭐죠? 표정 3개 귀엽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 나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매력 어필 시간인데 이거 팬들 다 떠나시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귀엽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멘트를 해볼까요? 오늘 수고해주신 카메라 감독님 나경입니다. 출연자 우리 보조 출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연이죠? 주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연이 서랍이랑 건물대죠. 다 파헤쳐봤는데요. 어때요? 좀 궁금증이 풀렸나요? 여러분 궁금증 풀리셨나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지연 언니의 모습도 보셨죠? 진짜 지연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가 공부 잘한다는 거 인증!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후년에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